앞산 정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산 케이블카 정상부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산새들이 이제 충돌사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벽면을 전부 그 투명 유리로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유리를 보지 못하고 날아와서 머리를 받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아예 테이크아웃 잔으로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안에서도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판매하는 일회용품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와서 버리고 가니 이게 전체 우리만의 쓰레기는 아니지 않느냐. 조류 충돌사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개장을 했죠. 앞산 케이블카 정상부의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이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 안에 있는 큰 유리창에 새들이 와서 부딪혀서 거기서 새들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기자, 실제로 이 식당에 부딪혀서 죽는 새들이 많습니까? 네. 지난해 8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완성된 이제 앞산 케이블카 정상부 식당에서 그 영업 시작 후 지속적으로 산새들이 이제 충돌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앞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뭐 까마귀 이런 새들이 되게 많이 날아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황조롱이, 뭐 흰배 집박이, 또 이제 박새, 까마귀 등 이제 텃새, 산새들이 이렇게 식당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고 있습니다. 네, 조기자, 우리 앞산 케이블카 정상부의 식당은 뭐 작년 8월에 리모델링 했다고 하지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식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새들이 부딪혀서 죽는 사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이 건물이 그 상당히 오래됐는데 작년에 그 새로운 업체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고 8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벽면을 전부 그 투명 유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옥상을 그 전망대로 만들면서 전망대도 투명 유리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그 유리를 보지 못하고 날아와서 머리를 받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명이 목격을 하고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조롱이라면 몸집이 꽤 큰 맹금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힐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통유리 자체가 이렇게 잘 투명하다 보니까 잘 그 새들로 봐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조류 같은 경우는 조류 안구 특성상 이제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잘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충돌에 취약한데 이런 조류뿐만 아니라 이제 맹금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박희천 조류생태의 환경연구소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산 인근에 신천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천과 앞산이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거기 조류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그 맹금류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금류가 서식하기도 굉장히 좋은 서식지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조류뿐만 아니라 맹금류들도 이런 충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이제 연구관은 이 앞산이 아무래도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이 정상부 식당의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산새뿐만 아니라 텃새들도 자주 오고 이게 또 계절별로 한국을 지나가는 철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새들이 이제 중간에 쉬어가기도 참 좋은 구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 속도 아닌 그러니까 산 정상부 인근에 이렇게 이제 유리 구조물이 있는 게 위험천만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 연구관은 새 충돌을 방지하려면은 이제 뭐 약한 조명이나 아니면 불투명 유리, 뭐 방지 스티커 등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해당 식당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해당 식당은 영업 시간이 끝나면은 이 모든 조명들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밤에는 그냥 새들이 당연히 정상부니까 그냥 이제 뭐 산에 날아가다가 이렇게 부딪혀도 알 길이 없는 거죠. 네. 네. 조류 충돌사는 어제 오늘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환경부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800만 마리 이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조사한 게 있는데요.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모두 56곳에서
조류 충돌 발생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378마리가 죽은 게 발견이 됐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그 맷비둘기라든지 직박구리, 참새 등 이런 작은 새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멸종 위종인 참매 그리고 긴꼬리 딱새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보호해야 될 종들도 죽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환경부는 실제로 이 새들이 그러니까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은 거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 그리고 이제 투명 방음막 통계치와 그 새들의 사체, 그러니까 폐사체 발견율과 잔존율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니 한국 내에서 이렇게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이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는 수치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 중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이제 23만 마리로 이게 하루로 따지면은 하루에만 새들 2만여 마리가 이렇게 부딪혀 죽는다는 추정이니까 네.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환경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조명래 장관인가요? 네. 장관 부임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조류 충돌사를 이렇게 줄이자는 방안이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는 앞으로 이제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이제 투명 방음벽, 그러니까 약간 투명한 이런 것들은 설치를 조금 못하게 지양하고 예,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이게 만약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이나 뭐 무늬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을 개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이런 개정안이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미 설치된 투명 방음벽과 이제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이제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해서 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또 펼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올해 시범 사업은 이제 투명 방음벽 두 곳, 또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두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네, 환경부는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체에 6월 중에 배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을 설계 시에는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할 계획인데요. 환경 영향 평가를 낼 때도 관련 내용들을 평가 의견에 반영하도록 해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특정 무늬를 넣은 테이프 등 다양한 이제 조류 방지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품질을 상향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는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관찰 모니터링을 하고 또 조류 충돌 저감 우수 사례 공모전들 또 펼치면서 대국민 홍보전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네.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앞선 정상부의 식당, 뭐 식당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좀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당 식당은 앞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D 업체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민간 업체다 보니까 이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행 법률상 민간 업체의 조류 충돌을 이유로 이런 시설물 설치 같은 것들을 구속할 강제력이 없는데요. D 업체 역시도 이제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실정이고 또 이제 저희 앞산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해당 영업체는 이렇게 개도 활동, 그러니까 홍보 활동만 가능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속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애초에 이게 식당 2층 전망대를 이렇게 통유리 구조물로 조성한 곳도 어떻게 보면은 앞산이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수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전망 같은 것들로 이렇게 영업 이익을 좀 극대화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이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환경 단체들은 앞산이라는 대구의 공공재를 이용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D 업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이렇게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사실 통유리 자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큰 일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업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얼마의 조금만의 예산만
투입을 한다면은 테이프로 바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충돌이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상부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전망을 보기 위한 그 식당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유리창을 불투명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예, 오히려 뭐 좀 그런 기회가 반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전망대를 가봤는데 전망이 정말 수려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불투명으로 한다면 물론 새들은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않겠지만 네. 거기를 찾는 손님들은 불투명이라면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람의 키보다는 훨씬 작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빼들면은 이게 대구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어떻게 좀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 정상부에 있는 식당은 최근에 이제 조류 충돌사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은 작년 8월 개장 이후로는 이제 그 플라스틱 커피를 네네. 마시는 컵 때문에 네. 또 많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당은 또 그 오수를 또 무단으로 밖으로 방류를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이 기자. 그 플라스틱 컵일까요? 그 컵은 네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D 업체가 이제 앞산 위에서 영업을 좀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이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환경 관련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식당이 이제 지난해 8월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나와 그 대구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이제 카페도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산 정상부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라고 이렇게 가져가야만 이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카페인데 안에서도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이제 영업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등산객들은 이렇게 와서 안에서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이렇게 커피를 먹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다른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와는 사뭇 달라서 이게 지금 또 법적으로 위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직접 가보니까요. 가보면은 그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테이크아웃 잔으로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그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텀블러라고 해서 네. 예,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컵을 많이 사용하는 게 사회적인 문화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현행 법으로는 좀 반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안에서 테이크아웃 잔을 마시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피숍에 가더라도 테이크아웃 잔을 받았을 경우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법이 지난해 8월 그 법이 시행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전국의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위배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또 부과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이런 게 이제 그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커피를 사들고 가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도 이거 밖에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네. 앞산 정상부 산 그 일대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이라든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마시고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드니까 대부분 이제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 결과 이제 앞산공원관리사무소 기간제 직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직인데, 그러니까 이 직원분들이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 쓰레기를 수거해 옵니다. 근데 이제 뭐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주말이면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선 정상에 뭐 전망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쓰레기통,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쓰레기들도 있고 사실 앞산은 이제 와서 그냥 가져오신 음식들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은 한 번 갈 때마다 100리터짜리 이 종량제 봉투가 꽉꽉 차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쓰레기 봉투라는 네. 게 쓰레기라는 게 없는 데서 안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있으면 나도 버릴 그렇죠. 게 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산 관리 사무소가 이 업체에 좀 쓰레기를 수거를 좀 해달라 일회용품들을 그 당신들이 판매를 했으니 수거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우리가 판매하는 일회용품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와서 버리고 가니 이게 전체 우리만의 쓰레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선 관리, 그 앞선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쨌든 카페 자산 정상에서 그 당신들이 물건을 파는 거니까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이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에서 물을 그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 쓰고 다시 일회용 컵이 아닌 유리잔이나 커피잔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다시 그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또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일회용 컵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카페 업체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당 이 해당 식당은 작년 8월에 이제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식당에서 사용한 오수를 산 바깥쪽으로 이제 무단으로 이제 방류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네. 정화시설을 갖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산 정상부 이제 특성상 위치적인 특성상 이 업체는 이제 과거 식당 영업을 할 때도 이렇게 지하수를 산 아래에서 이제 길러 가지고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게 위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네. 그 물탱크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장사를 했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이 발생하는 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오수들을 별다른 정황 없이 그대로 이렇게 앞산에 방류를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취재결과 이것도 사실로 이제 드러났었고요. 네. 네, 해당 식당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지가 거의 8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간 수십 년간 운영을 해오면서도 별다른 정화 과정을 거치지를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도가 나간 이후에 D 업체는 이제 부랴부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화 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오수 이제 방류 논란은 아닌데 이게 때 아닌 이제 조류 충돌사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이제 앞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제 갖고 영업을 하게 됐는데. 뭐 영업하면 수익도 나겠죠. 수익을 얻는 만큼 업주에 대해 업주의 환경 의식도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산은 우리 대구 시민이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산이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이용을 해서 영리를 취하는 만큼 충분히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할 텐데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조장해서 앞산 환경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앞산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한 보전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산을 관리하고 있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그리고 남구청에도 행정지도를 펼쳐서 좀 더 강한 압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